오늘 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립니다. 그래서 아마 감자 심으신 분들은 담비겠네요. 담비. 그리고 지금 요새 대파를 노지 대파를 여기저기 엄청 많이 심고 있는데 다 심지 못한 곳에서는 좀 안 좋겠어요.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또 흙 마르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하우스에 밑거름을 주려고 왔습니다. 완효성 비료. 완효성 비료인데 이거는 엠피코. 어이구. 자, 엠피코. 엠피코 완효성 비료 이거를 주려고 합니다. 초기 생육 촉진을 위한 속효성 원료와 완효성 뭐 뭐시기 해가지고 영양분이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. 정식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거 뿌리면은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 뿌리려고 합니다. 원래는 제가 그 유황 들어간 다른 비료를 좀 구매해서 넣어볼까 했었는데 여기 포천에 있는 대리점에서 또 그 회사의 제품이 모두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다른 데는 뭐 진짜 찾기 힘들고 그거 비료 하나 사러 멀리 갔다 오기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비료를 구매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엠피코 비료하고 궁사를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